첫 번째 주제 발표는 마을 속 청소년 활동, 청소년은 탐구자, 마을은 학습공원이라는 주제로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이승훈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메타버스 플랫폼 스페이셜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현장에서는 참여자들이 기기를 착용하여 참여하고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에서 일하는 이승훈입니다. 오늘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거리가 있으니까요. 저는 공릉동이라는 마을에서 일해요. 마을 일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초대해 주셔서 오산의 미래교육 포럼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거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또 시작을 저한테도 이그 새로운 심 기기를 쓰고 시작해 보라고 하셨거든요. 낯서네요. 저는 이제 조금 아직은 낯설어서 저는 일반 강의를 하고 혹시 이 자리에서 가상현실 공간에서 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앞에 있는 오큘러스 기기를 사용해서 가상현실 체험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은 어떤 공간인가요? 청소년에게는 저는 어쩌면 온 우주와 같은 공간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의 일상이 오롯이 담긴 공간이잖아요. 저는 그 공간에서 청소년 활동을 어떻게 할까 궁리하며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라는 이상한 조합의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시설이면서 공공 도서관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제 저희 공간을 보시고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초기에는 잡종이다, 변종이다, 이렇게 말씀 많이들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잡종과 변종이 판치는 세상이 온것 같거든요. 주눅들지만 않으면 어디서든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된것 같아요. 저희 센터를 부르는 몇 가지 소개 언어들이 있는데, 청소년의 뜰, 마을 우물터 이렇게도 부르십니다. 청소년 공간에는 청소년만 가잖아요. 그런데 저희 센터는 도서관이어서 마을 주민들, 세대가 다른 낯선 구성원들과 협업도 하고 같이 둘러앉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궁리하고 모색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마을 우물터는 또 어떤 느낌이세요? 우리 동네의 마을 우물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고 아껴 쓰고 나눠 쓰는 그런 공용의 장소. 선생님들이 계신 곳에 있나요? 저희 센터를 줄여서 공터라고 불러요. 앞뒤자 뒷글자를 따면 공터가 되거든요. 공터는 어떤 공간이에요? 집 짓고 싶으신가요? 비워놓으면 비효용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가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저는 공터가 가진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공터를 보시려고 전국에서 코로나 전에는 1년에 한 100여 곳 이상 마을의 우물터이자 청소년의 뜰인 이 공터에 견학을 오셨어요. 그리고는 저희 공간을 이런 공간이다, 저런 공간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셨거든요. 저한테 가장 마음에 드는 설명은 이랬어요. 공터는 사회적 자본의 발전소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였거든요. 저희 센터는 작년에 리모델링 해서요, 공공건축상도 받은 건물이에요. 언제 기회 되면 와보세요.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그냥 대상자나 이용자로 오지 않고 저희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왔고,
꿈마을 공동체라는 마을 교육 공동체가 마을의 문화, 공기를 바꾸고 있어요. 저희는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으로 사회적 자본을 길러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나누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사회적 자본의 3요소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소리내 볼까요? 신뢰, 소통, 협력, 이 3요소를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동네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 활동으로,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사람들과 모여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신뢰가 잘 안 가요. 학교를 믿지 못하게 했어요. 교육청도 그래요. 아니, 지자체 공무원들도 좀 답답하고 신뢰가 안 가요. 그러다 보니 소통할 수 없고 협력할 수 없다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 아닌가요? 저희는 신뢰가 없으니 만날 사람도 소통할 사람도 협력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마을 교육 공동체는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협력, 소통, 신뢰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협력을 통해서, 협력이라는 작은 지점이 있잖아요. 동네 아이들 키우기 위한 공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보자, 동네 어린이 잔치 만들어보자, 마을 골목에서 딱지치기 대회 한번 해보자라는 작은 협력의 지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 협력을 위해서는 사람을 만나야겠죠? 소통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동네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저희는 신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 일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뢰는 죄송하지만 주는 사람의 능력인가요? 받는 사람의 능력인가요? 우리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해요. 신뢰를 줄만 해야 주지, 받을만 해야 받지, 이러거든요. 그런데 어떨 땐 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도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신뢰는 주는 사람의 능력이기도 한 거죠. 받는 사람의 능력이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는 협력을 통해서 마을 교육이라는 하나의 주제, 작은 주제, 우리 골목의 아이들을 위한 작은 실천이라는 협력의 지점을 만들고 그걸 위해서 둘러앉고 소통하고 만나면서 결국은 신뢰를 만들어내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노원구 공릉동이라는 공간에서 저희가 이 신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10여 년간 일을 열심히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19가 창궐했죠.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이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매번 둘러앉았는데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는데 가능한 일일까? 이런 고민들에 휩싸였어요. 코로나19가 저희한테도 위기지만 청소년들, 어린이, 이 젊은 세대에게 뭘 남기고 있을까요? 공통 경험은 흔적을 남기는 것 같아요. IMF라는 한 세대가 겪은 공통의 경험은 상처로 이어져 온 것 같거든요. 1997년 IMF가 있고 2004년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가난에 갇힌 아이들이라는 제호를 뽑았어요. 그 뒤에 공통의 경험이 월드컵도 있었고 좋은 일들 많았죠. 그럼에도 요즘의 젊은 세대들이 겪는 상처는 언어로 표출되는데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엠포 세대. 더 이상 포기할 게 또 뭐가 있는가 하고 세고 있고요. 헬조선이라는 말로 대표돼요. 한 세대가 절망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는요, 청소년들을 온라인과 집에 갇혀버리게 한 듯해요.
이 공통의 경험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여성가족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떤 청소년들은 관계가 개선됐대요. 부모님과 관계도 개선되고 학급 아이들과도 관계가 개선됐대요.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폭력 이런 게 좀 줄어들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아직도 TV를 키면 이런 뉴스 너무 자주 듣지 않으세요? 가정폭력, 학대 이 문제가 막 계속해서 번져가잖아요. 관계 개선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격차들이 생기고 이제 진짜 자기 실력, 가정의 실력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나마 여유 있고 아이들과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집은 아이들이 관계가 개선됐다 얘기하지만 가장 무서운 장소가 집으로 변한 아이들도 있으니까요. 사회 전반에 불안과 위기가 만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아이들 마음 속에 어떤 씨앗들이 내려지고 있을까? 우리의 당면한 현실과 가까운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아마 코로나는 각자 도생을 더 부추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좀 삐걱한 아이들은 무기력을 학습하겠죠. 코로나보다 청소년들이 이 무기력을 감염병보다 더 무섭게 전염시키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열심히 살면 뭐해? 세상이 나아지겠어? 변화되겠어?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어른들은 이거에 걱정해서 계속해서 바뀌는 미래를 미리 준비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이야기 나오고 AI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에듀테크, 메타버스 오늘도 막 그런 얘기잖아요. 전 이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가까운 미래도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연결은 경험인데 아이들이 가상현실 속에만 연결되고 자신의 실제 삶이 오롯이 담긴 마을과 분리되길 바라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을 오늘 여기서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분짜리 영상인데요. Youth social action has multiple benefits for young people, for your organization, and society as a whole. It's about empowering and supporting young people to help their communities and in turn themselves. But don't just take our word for it. 뭔가 작은 경험들을 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영상이거든요. There is also an association between involvement in social action and higher levels of well-being. 아이들의 얼굴이 펴진다는 거. Less worry, more happy faces. Involvement in social action has also been shown to improve attitudes toward education, raise empathy, increase grit and resilience, and improve cooperation. It can also enhance teamwork, communication, and leadership skills. What's not to like? One study also found that young people who take part in social action are 27% more likely to find a job than those not participating. On top of this, 9 out of 10 agreed that youth social action had helped them develop useful skills for the future. 3/4 felt more confident about securing a job, and 8 out of 10 felt capable of more than they realized. I'm pretty confident, me. Positive action helps develop positive people and a brighter future for all of us. Getting involved in youth social action helps to improve a sense of community for everyone. Those who take part are more likely to volunteer in the future. At the last count, over 3 million young people took part in meaningful social action across the UK, which equates to at least 24 million hours of social action. But not everyone is getting the chance to be involved. In 2016, you can help thousands more young people around the country to get involved, feel the benefits, and be at the heart of building their communities. Together, we can make a change. Together, we can say, I will.
네, 영어로 된 영상인데 자막이 좀 작아서 저 멀리서는 안 보이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작은 협력, 아주 작고 구체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연결을, 연결의 힘을 보여주는 영상인 듯해요. 선생님,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에듀테크의 이야기가 아주 가열차게 전달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계속 그 가상현실 속과의 연결에만 관심을 두고 연결시키시겠어요? 아니면 자신 삶의 아주 구체적인 경험으로 초대하고 자기의 둘레 사람들과 손잡는 경험들을 만드시겠어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 갑작스럽게 줌 뭐 이런 수업으로 디지털과 익숙한 청소년들이 그걸 잘 수용해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학급의 아이들과 줌으로 수업하는 건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먼 이국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게임으로 접속해서 잠시 만나는 건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생전 처음 보는 동네에 나이가 다른 형과 둘러앉아서 생각을 나누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일은 가상세계에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동네에 나와 좀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처음 만나지만 관심사가 비슷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면 그건 온라인으로는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디지털 도구가 유용하고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마을 공동체 속에서 아주 작은 시도들을 하는 친구들의 표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을 잔치를 기획하고 움직이는 친구들이거든요. 그 마을 잔치에서 동네 어린이들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저렇게 거리 행진을 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세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저는 무기력을 극복하는 미래 교육의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OECD에서 정한 학습 나침반이라는 개념도예요. 요 밑에 주황색 옷을 입고 가방을 맨 한 학생을 보세요. 이 학생이 나침반을 들고요. 산과 들, 또 옆에 높은 빌딩, 그 숲을 어딘가를 탐험해 가려고 하고 있어요. OECD는 이런 그림을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제 언어로 풀면 청소년은 이제 탐구자가 되어야 되고 마을은 학습의 공원, 경험의 숲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을이 경험의 숲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영상과 같이 떠올려 보십시오. 오산의 골목골목이 아이들의 경험의 숲이고 학습의 공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저희 동네 아이들처럼 무언가 스스로 선택한 탐구 과제가 있어서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저렇게 조사하고 찾아다니는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교육 아닐까요? 저런 탐구자가 되는 교육은 아직은 좀 요원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 마을이라는 토대를 우리가 좀 가꿔야 되는데 이 토대를 가꾸는 일에 그동안 좀 등한시했던 것 같거든요. 김주영 코디 기억하세요? 스카이캐슬? 이 선생님은요 굉장히 유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지만 마을의 토대를 가꾸세요. 이분은 누굴 만나요? 학생의 정조준 하나요? 학부모에게 오조준 하나요? 학부모에게 오조준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안을 계속 공급하죠. 전적으로 나를 믿고 따르라고 하면서. 그런데 저희같이 학교에서 공교육을 하시는 분들, 도서관의 도서관 사서 선생님들, 또 마을의 교육활동가들은 정조준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에게만요.
청소년이 어떤 경험을 가지는지, 어떤 변화를 겪는지에 너무 큰 관심이 있어서 우리는 청소년에게만 관심을 두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희는 토대를 가꿔야 돼요. 마을로 오조준해야 되고, 주민들과 만나야 되고, 그들과 교육을 가지고 협력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신뢰를 만들어내는 일이 마을 교육 공동체의 일이고, 혁신교육지구의 일이고, 미래교육, 오산시가 내거는 미래교육의 저는 주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초연결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초연결의 도구만 관심이 있어요. 어떤 도구로 연결될 것인지. 그런데 그건 저는 기업이 좀 할 일이라고 봐요. 메타버스 기술은 직접 사용해 보면 좀 아직은 불편한 것 같거든요. 이게 우리 삶에 굉장히 유용하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좀 더 기술적인 도약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초연결되려면 스마트폰처럼 좀 더 쉬워야 될 것 같거든요. 초연결 시대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뭘까요? 저는요, 어디서든 이제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아, 서울엔 메타버스 한대, 어디는 뭘 한대 라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서 있는 제마당 제삼터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시민으로 표준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이 초연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든 미래교육 지향 원리예요. 전 이거에 굉장한 동의를 하는데요. 선생님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미래교육은 학습의 주체가 돼야 된다고 해요. 동의하시죠?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돼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해야 재밌고, 스스로 하는 일들을 어떻게 기획해낼지 전체 교육 현장이 지금 막 궁리하고 있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학습의 주체가 첫 번째래요. 두 번째는 삶과 연결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과는 계속 분절적이죠. 전문화되고 있어요. 이제 이 교과를 삶과 통합시키려고 하는데요. 삶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세상은 계속 전문화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만 우리 삶은 총체적이거든요. 시공간이 확장된대요. 미래교육 지향 원리에서요. 시공간이 어떻게 확장돼요? 좀 전에 여기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가셨었죠. 이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기도 하죠. 평생교육이라고 해서 인간의 배울 때가 있다, 놓치지 마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그 얘기가 안 통하는 상황이 됐죠. 카톡방으로 뭔가 의제를 던지고 학습하기도 하거든요. 뭔가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이제 미래교육은 교육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해요. 코로나로 격차가 심화되니까 이제 공교육 현장에서 이 격차를 줄이는 데 관심을 막 두거든요. 그런데 그 격차의 관심이 학습의 격차에만 좀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온라인 기기를 하나씩 나누어주고 학습 코칭을 디지털로 해준다라는 정책들이 막 개발되고 있는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겠어요. 교육 격차 속에 학습의 격차만 있나요? 관계의 격차는? 문화의 격차는? 경험의 격차는요? 도구의 격차는 어떻게 할 건데요? 유튜브로 게임 방송만 보는 친구랑 유튜브를 직접 만들어서 생성해내는 친구랑 카톡방에서 아이들과 사적인 약속을 잡는 데만 이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카톡방으로 자신들의 공동 프로젝트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표출해낼까를 고민하는 친구들이랑 뭐가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디지털 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한 디지털 사용, 디지털 시민으로 어떻게 자라게 할 건지, 자신의
경험, 구체적인 경험을 말과 글로 이 세상에 어떻게 퍼뜨리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학교의 형식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기관의 노력도 중요하겠죠. 비형식 교육이라고 얘기들 하죠. 그런데 이제 문화로, 공기로 가르쳐야 되는 세상이 온 거죠. 아이들한테 초연결 시대니까 어디서든 당당하게 성장하라고 얘기하는데 부모 세대는 컴플렉스 덩어리로 30년, 40년을 살았거든요. 현재도 우리는 컴플렉스 덩어리로 우리 마을에서 뭐가 좋은 게 있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한테는 어디서든 표준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라는 교육이 가능하겠냐 말입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청소년들이 11년째 시작된 변화라는 이름의 마을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도 저는 여기에 와 있지만 청소년들이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인 경험을 말과 글로 정리해서 책자도 만들고 유튜브 방송을 찍었어요. 46개의 유튜브 방송이 지금 시작된 변화 채널에 올라와서 자기들끼리 이 내용을 공유하면서 아, 우리는 이 활동을 했는데 다른 활동을 한 친구들은 어떤 경험이 있는지 보자 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있어요. 저는 디지털 도구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될까 이런 고민들도 좀 하게 되는데 디지털 원어민인 청소년들은 그걸 아주 쉽게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이주민인 제가 디지털 원주민인 친구들에게 디지털 도구를 가르친다는 건 되게 어리석은 일 같아요. 저희는 이 시작된 변화 프로젝트를 11년째 해오고 있는데 개념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하는 활동이 자신의 언어로 정리될 때 이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경 쓰는 일은 처음부터 질문하고 보여주고 기다리기라는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 동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넌 우리 동네에 한번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해볼까?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결정을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25만 원을 지원하고요. 영수증 하나 두 개 빠졌다고 정상 과정에서 쥐잡듯이 잡지 않습니다. 25만 원 한 사람의 한 시간 강사비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마을의 청소년들이 4명, 8명 이렇게 모여서 프로젝트를 1년간 해가는 돈인데 그 돈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행정체계가 발목을 잡는데요. 그 행정과 이야기에서 이 체제를 어떻게 가볍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청소년들의 우발성이 담기게끔 프로젝트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는 꼭 회고하고 직접 퍼뜨리게끔 하는 과정을 만드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이 어떤 성장을 가지고 왔는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동네를 바꾸려다가 제가 성장했어요. 동네를 바꾸려다가 내가 커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문화로 전수되는데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냐면 여기에 참여했던 소수의 청소년들이 마지막 단계에 동네 친구들에게 퍼뜨리면서 문화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6개 그룹으로 시작했던 그룹이 어떤 해에는 100여 개 그룹까지 확장이 됐었습니다. 코로나인 현재도 작년에는 한 70개, 올해는 46개의 그룹이 이 시작된 변화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힘은 청소년들이 퍼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잠시만 보겠습니다.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입장에서 차별당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고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청소년 인권으로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월경은 금기어 취급을 받을까? 왜 사람들은 그 생리라는 단어조차 불편해하는 걸까? 저희는 그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광고에서조차 그날이라고만 표현되는 월경. 이 태도 문제 있지 않나요? 저희는 이 태도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환경... 네, 짧게 끊었습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우리는 큰 대의를 주고 그 대의에 맞는 활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시작된 변화는 자신 삶을 돌아보게끔 하고 자신의 일상이 오롯이 담긴 학급의 교실 또 마을의 골목을 어떻게 바꿀 건지 작고 구체적인 일을 선정하라고 합니다. 내 삶과 분리되어 있는 일들은 이렇게 진정성이 잘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활동을 할 때 너무 좀 그 시간을 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을에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그 일이 정말 진정성이 담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원주민인 알파 세대에게 너희들이 한 이야기들을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안전한 사용 경험 또 사회적인 사용 경험을 만드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어떤 지자체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는 최적의 공부방을 만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미래교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정을 많이 들여서 이 학생이 앉아있는 학습의 시간 또 자세 패턴 또 심리 검사 등을 이용해서 이 친구에게 가장 적합한 학습 코칭 진단서를 내어주는 것까지 이 학습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했어요. 선생님 이게 미래 교육일까요? 저는 기술이 잘 접목되어 된 현재적 교육인 것 같거든요. 현재의 경쟁적 패러다임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미래 교육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미래 교육이라는 게 무엇일지 같이 좀 더 상상해 볼게요. 저희 공터를 많은 분들이 제3의 공간이라는 표현으로 또 이해하시거든요. 제1의 공간은 어딜까요? 가정이겠죠? 집이겠죠? 제2의 공간은 청소년에게 어딜까요? 학교겠죠. 3의 공간은 자유로움이 넘쳐나는 공간이거든요. 오산에 그런 공간은 어디 있어요? 마을이 그렇군요. 마을의 작은 카페, 또 아이들이 자주 가는 떡볶이집, 만화방 이런 데겠죠. 그걸 공공이 거들어서 더 잘 만들어 놓는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이 제3의 공간이라는 거에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린 스마트 스쿨 이래가지고 공간혁신 사업이 막 학교 공간혁신 사업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선생님들 혹시 직장을 아주 카페테리아도 만들고 조명도 바꾸고 좋게 바꿔놓으면 퇴근하기 싫으시겠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제2의 공간의 투자는 아깝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제3의 공간은 계속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이 좋아하는 공간은 여러 가지 이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느껴보면 학교 교실 같지 않은 공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은 좁아도 된다?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제법 넓어야 돼요. 짱 박힐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좀 넓어야 돼요. 청소년 공간을 만들면서 너무 프로그램으로 꽉꽉 채우는 공간을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요. 좋은 인테리어로 프로그램을 막 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들 만드시는데 학교에서도 교육의 소비자가 되고 방과 후에도 교육의 소비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나요? 미래 교육의 방향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새로 나온 돌봄 정책마저도 전문가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방식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어요. 저는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은 좀 돌봄도 느슨하게 하는 것 아닐까, 아이들의 자유를 충분히 보양시킬 수 있는 돌봄이라는 게 정말 불가능할까 싶은데, 제3의 공간을 저는 만들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져봐요. 저희 센터 3층에는 유스 카페가 있어요. 올라가면 개가 짖어요. 설기라는 강아지가 여기에 살고 있거든요. 저희 센터가 도서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이 융합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 강아지도 좀 잡종견을 저희가 키우고 있어요. 아이들한테는 안 짖고요. 어른들한테는 막 짖어요. 이 공간은 반짝 매점이라는 공간이 하나 또 그 안에 컨테이너 박스로 있는데요. 아이들이 해보고 싶은 요리 같은 걸 직접 해서 판매하는 공간이에요. 재정은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요. 그 10만 원을 가지고 장 보고 운영하고 그럴 때 저희가 이전에 했던 사례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해 보면서 자신들만의 경험을 만들거든요. 형들은 어느 마트 가서 샀는데 우리는 진로마트 갈래. 이런 결정들도 아이들이 해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조리해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수익이 나면 쓰는데요. 쓰는 것도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계속 물어보게 되거든요. 저희는 애슐리 갈래요? 그러면 오케이, 가도 돼. 노래방 가도 돼요? 오케이, 가도 돼. 그런데 10%는 의미 있는 곳에 쓰면 얼마나 좋을까를 얘기해줘요.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해피빈, 다음에 희망에 이런 거 열어볼래? 거기에 열어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손잡고 투자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에 너희들이 번 수익의 일부만 기부해 볼 수 있겠니? 아니면 우리 마을에 어디 어디 단체는 어떤 일들을 하던데 그 일들 속에 너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는 있겠니?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면 아이들이 자신들이 직접 해서 번 돈 가지고 애슐리도 가고 후원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 공간이 만만한 공간이었는데요. 좀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뀌었어요. 노래방은 너무 협소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가래침 뱉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막 함부로 썼는데 코로나 시기에 리모델링하면서 저희가 공간도 굉장히 넓게 만들고 신곡 업데이트도 다 해놨어요. 만화방에는 신간 만화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재미나게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에요. 비디오 게임도 있고 또 자기보다 조금 나이 많은 형들하고 같이 뭔가를 궁리하기도 해요. 이상한 작업장이라는 공간입니다. 요즘엔 메이커 공간이 유행이어서 3D 프린터와 전문가들이 위치해 있잖아요. 저희 센터는 그냥 재료바가 있고요. 그 재료바에서 자기가 필요한 재료를 가지고 와서 만드는 과정인데 메이커 공간에서 실수하면 되게 민망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선 그리고 우리고 붙이고 이런 게 쉽게 진행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쉽게 오는 공간이거든요. 우리는 청소년 공간에는 청소년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오면 형들이 도와줄 일이 생겨요. 주말에는 이상한 동아리라는 중고생 동아리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우두버닝 교실, 그 다음에 디자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재밌는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애플 컴퓨터를 저희가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요. 액정을 두 번 깨먹었어요. 저희가 물려달라고 했을까요? 네, 저희 물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청소년들은 도끼손인 것 같아요. 부서지지 않을 게 가끔 부서지거든요. 청소년들을 위한 제3의 공간을 만들고 청소년들한테 문제가 나면 네가 책임져야 돼 이런 구조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건 이용하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다고 신경 안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만든 건 전시되고요. 또 밖에 나가서 친구들,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돕고 그렇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이는 공간도 있습니다. 나도 꽃이라는 공간인데요. 나도 꽃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꽃입니다. 이 친구들은 학교 바깥에 나올 때는
나답게 살 수 있을 줄 알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바깥에 나오니까 너는 이 시간에 학교 안 가고 뭐 하고 있냐라는 이야기를 맨날 듣게 되는 겁니다. 니네 학교에서 머리 색깔 그렇게 해도 괜찮니? 라고 계속 묻게 되니까 아, 나답게 살려고 하는 게 그냥 학교만 나와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저희와 네트워크 하고 있습니다. 하는 프로젝트는 나로 프로젝트입니다. 나로 살아보는 프로젝트. 작은 시도와 경험들을 옆에서 마을 이웃들이 지지해 주시는데요. 10만 원 프로젝트입니다. 그 10만 원은 공공이 지원하기도 하고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마을 기금이라는 통장이 있어서 그 통장에서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나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마을 사람들과 만나면서 인턴십도 하거든요. 마을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경험을 해보고요. 또 아까 메이커 공간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디지털 드로잉을 가르쳐주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을에 도서관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이 도서관 또 청소년과 이웃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도서관에 청소년 시설이 있으면 시끄럽지 않을까요? 청소년 시설에 도서관이 있으면 서로 부딪힘이 있지 않을까요? 제법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런데 사람들은요, 공간을 훨씬 더 쉽게 익숙해졌고 이 공간의 역동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책 빌리러 왔다가 동네 아이들의 프로젝트 활동을 이렇게 전시하는 걸 보고 가십니다. 아이들이 독서 토론을 하는데 책 토론을 저희는 마을의 전통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책 토론을 할 때 동네 이웃들을 초대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둘러앉고 한 가지 책으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는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는 책으로 청소년이 주최하고 주민들이 같이 둘러앉아서 책을 읽거든요. 제3의 장소가 가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편안하게 즐기게 한다는 점에 있다. 이제 그런 곳을 찾아보기는 힘들어졌다. 세대 간의 만연한 적대감과 오해, 어른들이 청소년과 소원해지고 두려워하는 현상, 청소년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폭력, 이런 청소년 관련 문제들은 모두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미국 사회에서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점점 더 분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제3의 장소의 문구를 한번 읽어드렸어요. 오산은 어떠세요? 전문화된 공공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어르신은 어르신복지관, 청소년 청소년센터,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같이 둘러앉을 시간이 없지 않나요? 제3의 장소로 공터와 같은 잡종형 센터를 제2, 제3의 센터를 저는 전국에 몇 개 더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길러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을 교육 공동체의 기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이 운동합니다. 그런데 열린 공간이 운동하거든요. 청소년과 둘렛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세요. 이렇게 안 생겼어요, 공릉동. 태릉, 강릉이 있는 동네입니다. 재작년 서울 공릉동 주민들은 성당 주변에서 연일 집회를 벌였습니다. 미사 집전을 위해 방문한 추기경의 승용차도 계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당 지하에 납골당이 설치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납골 시설이 근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구청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동네는 사람들이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돈 벌면 이사 간다는 표현들이 마을에서 횡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공이 투자한 제3의 공간이 들어서면서 마을 사람들 중에 아이들의 둘레사람이 되어보자 하고 나선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빈 무덤이라는 마을 이름을 아름다운 언덕이라고 바꿔냈고, 그리고 작은 변화들, 구체적인 변화들을 쌓아가고 있어요. 각자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로 결합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봄, 가을로 10년째 마을 잔치를 어린이 잔치, 청소년 잔치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 기관 같은 데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놀아주는 게 잘 놀아주는 건지,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건지 좀 많이 고민되지만, 이런 모임이 나오면은 다른 엄마들과 정보 교류도 같이 이야기도 해가면서 제가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는 게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 한마디에 쉽게 친근감 있게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친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게 제공되면서 그럼 여기서 다시 무엇을 할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들어왔더니 우리가 또 몰랐던 우리끼리만 잘 살자가 아니고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여기가 우리 동네다 라는 느낌을 전혀 잘 못 느끼고 별로 이웃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다 사실 좀 없었는데, 정말 이제는 뭐 이게 이 동네가 내 동네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정말. 이곳은 1년여 전만 해도 음침한 분위기의 굴다리였습니다. 불확실한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위기가 확연하게 다른데요. 지난 7일과 8일 공릉도에서 마을 사람들이 평범한 고등학생. 네, 저희 동네는 마을 선언과 약속이 있어요. 제가 마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고 여러 동네를 다녀봤거든요. 그러면서 얻은 몇 가지의 성찰, 아이디어를 끝으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어떤 마을이나 결핍과 위기가 있는데요. 공릉동은 아까 그런 결핍과 위기가 있었죠. 그 위기를 자산이자 기회로 보는 동네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오산의 위기는 뭐고 결핍은 뭔가요? 열정이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작은 마을을 변화시킬 때요. 그런데 그 사람 혼자 놔두면 사그라들고 말더라고요. 그 사람을 이어서 또 다른 리더들이 탄생할 때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저희 동네는 한 40여 개의 주민 조직이 다 대표들이 거기 인큐베이팅이 된 한 20개의 조직도 있고 또 막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단체의 대표들이 다 리더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은 둘러앉아서 같이 마을을 회의를 하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바꿔갈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가끔은 주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을 리드할 때요. 그런데 저희는 주민들이 리드하고 행정이 뒷받침을 해줘서 이게 더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마을 교육 공동체를 행정이 이끌게 되면 재미없고 신나지 않을 텐데요. 우리가 하는 일이어서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 또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 동네 오시면 되게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지역의 컴플렉스, 지역의 약점만 보는 사람들이 모이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만나면 우리 동네에 자랑할 거리가 많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저희는 마을 여행을 만들었고 그 여행을 전국에서 공릉동을 배우고자 오고 계셔요. 행정이 뒷받침하지 않고 앞서게 되면 마을의 로컬리티는 막 사라지기 쉽더라고요. 행정은 표준화시키는 데 되게 능력을 가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을의 로컬리티, 지역색을 지키면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했어요. 저희 동네에 오신 분들이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개방적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말고도 다른 마을들도 마을이 이렇게 변화되는 때는 자신들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등장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미래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키우고자 제일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마을의 공기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성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는 1년에 한두 번 우리가 얼마만큼 변화하고 성장했는지를 서로 묻거나 자문자답하는 시간들을 가지거든요. 마을 교육 공동체 이야기가 많이 되면서 주민들의 헌신 봉사만 계속 얘기되거든요. 그런데 내 자녀 다 키워놨는데 좋은 대학까지도 못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 열심히 했는데 내 주머니에 내 손에 진 거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원망만 하시게 될걸요? 내 등 뒤에 누가 빨대 꽂았어. 오산 교육재단이 빨대 꽂고 나를 쭉쭉 빨아먹어가지고 난 이렇게 헌신봉사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지적으로도 또 저는 물질적으로도 마을이 힘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동네는 협동조합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마을 일들을 지금 또 다시 기획하고 어제는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일 우리 동네 아이들한테는 정성스럽게 이렇게 계속 운동처럼 읽어줄 수 있겠지만 이걸 다른 지역에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워크샵으로 전파할 수 없을까? 비용을 받으면서 이런 논의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는 작은 일의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 문화는 큰 경험을 동시에 맞으면서 변화되기도 하지만 마을에서의 작은 성공 경험이 계속 우리에게 쌓이면서 어떤 문화가 된 것 같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아주 작고 구체적인 일들로 변화시키는 것을 저는 좀 권장드립니다. 제 이야기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미래 교육은 마을에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교육은 어쩌면 청소년 스스로 하는 청소년 활동에 이미 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온 마을이 학습 공원이자 경험의 숲이 되는 것이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청소년들을 지금 가상세계로 온라인으로 계속 접속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그렇게 연결시키실 건가요? 그렇게만 연결시키실 건가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경험의 숲이 되는 마을로 초대하고 연결시키는 일이 저는 균형감 있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3의 공간을 꿈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터에 사례가 있고 청소년 시설과 도서관이 결합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1층엔 재활용 가게도 하고 마을 카페도 같이 운영하면서 주민자치공동체가 마을을 바꿔낸 마을의 우물터 사례로 공릉 청소년 문화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만든 시설인데요. 오산시에는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교육적으로 가장 우선 투자돼야 된다라는 지역에
교육 때문에 이사 가야겠다고 사람들이 신음하는 동네에 공공의 투자로 제3의 공간을 투자하면 그 공간이 열린 공간이 운동하면서 마을의 교육 자본,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내고 개별화, 파편화된 시민들을 시줄과 날줄로 연결해 나가면서 마을의 문화를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상상합니다. 마을의 발전소가 될 제2, 제3의 공터가 오산에 조속히 생기길 기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마치겠습니다.